안녕하십니까? 예, 박종문입니다. 예, 지금부터 사무관 승진시험 자격증시험 대비 민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년간 승진 강의를 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인데 막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공부해야 시험에 쉽게 합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부를 잘 하면 합격하는 거죠. 예, 잘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잘 하느냐? 공부를 잘하는 그 지름길 내지 왕도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다년간 경험으로 터득한 바는 일단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 이론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만 돼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는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니까 문제 풀이 연습도 병행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아무리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된다 해서 이 문제 위주로만 공부를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기본 이론 정립하는데 한 70% 이상의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되겠고요. 문제풀이 연습은 한 30% 정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것이 이와 같이 배분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문제풀이에 치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승진 자격증 시험에서는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출제위원이 새로 문제를 출제해갖고 시험을 실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라든지 시중에 이 떠돌고 있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글쎄, 한 20, 30%, 넉넉 잡아 한 30, 40%는 기준 문제에서 나올 줄 모르지만 우리가 합격하려면 최소 60점 이상 득점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위주로 공부해갖고는 60점 이상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이론이 잘 정립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너끈히 60점 이상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승진 자격증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며 채점 또 최종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출제 문항수는 25문제입니다. 채점은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는데 따라서 한 문제당 4점씩 채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중에서 누구든지 60점 이상 받으면 모두가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격증 시험은 경쟁시험이 아니고요. 달리 말한다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 형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60점 이상만 받으면 모두가 합격하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자격증 시험은 이 시험이 최종적으로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승진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양과 지식을 가졌다면 누구든지 60점 이상 받아서 합격을 해갖고 일단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이 시험 제도의 본래 목적에 합치된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출제는 보통 세 분의 출제위원이 참여해서 출제를 합니다. 이게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예년의 경우는 그러했었어요.
그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A 출제 의원과 B 출제 의원은 각각 30문제씩 출제를 하고요. 예년의 경우에는 요 C 출제 의원은 50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이 C 출제 의원은 어느 분을 말하냐면 저와 같이 동영상 강의를 하는 출제 의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110문제 출제가 되겠죠? 이 중에서 제3회 선정 의원이 25문제를 추려가지고 시험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동영상 강의라는 이 C 출제 의원은 또한 동영상 사이트에 예상 문제를 100문제씩 두 번, 총 200문제를 동영상에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이 100문제는 단순히 문제를 사이트에 올리는 것만이 아니고 자세한 해설 강의까지 곁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100문제는 시간 관계상 강의 해설을 할 수는 없고, 이것은 문제와 정답과 그리고 해설까지 자세히 붙여서 사이트에 그냥 올리기만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여러 문제가 함께 선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마다 경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절대적으로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예년의 기구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공개되는 문제는 100문제, 100문제에서 200문제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선정되는 것은 몇 문제가 될지를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선정이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50문제를 또 따로 출제를 하지만 이 문제를 공개를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AB 두 분 출제는 대개 현직 대학 교수분이 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 난이도를 상당히 높여서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바 같이 교재에 있는 문제나 시중에 나돌고 있는 문제, 그것을 위주로 공부를 해갖고는 60점 이상 득점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 이론 정립을 정확하게 하셔야만 되겠어요. 가능하다면 제 강의를 기본서를 함께 해가지고 기본서를 꼭 옆에 펴놓고 함께 읽으면서 제 강의를 2회 내지 3회 정독을 좀 하시고, 정독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되겠죠? 청취를 하시고요. 그러시면서 기본서 위주로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어요. 다만 우리 자격기술 시험은 분기별로 해서 연 4회가 실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시험 응시 기회의 숫자에 제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만간 승진할 기회가 올 것 같다면 한 2, 3년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갖고 시험을 뭐 서너 번 보시든, 안 된다면 뭐 대여섯 번, 일곱 번 보신다든지,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번만이라도 통과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시험에 임하시면 어려움 없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 민법총칙입니다. 이 민법총칙에 대한 본격적인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 민법이라는 법이 어떤 법이며, 또 민법 전체 중에 그 일부인 민법총칙의 내용이 어떤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린 후에 교재 내용에 따라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민법이라고 하는 법은
뭐 대부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인의 일상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합니다.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한다면 공인의 상대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사인에는 우리와 같은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